저. 어. 오케이. 제대로 들어갔다 이거. 어, 흥기. 어, 어. 뛴다, 뛰어. 모자라니. 오랜만이 온 게 연습 한번 해야 한다고네요. 자, 몸풀기. 오! 자세 나오네. 아, 이 정도면 됐지 않니? 어우, 이 정도면 그냥 물개기 바글바글하게 잡았는데. 잠깐만. 돌팍 다 걸려갖고 찢어지는 거 아니냐? 시방 좋아요랑 구독은 누른겨? 랜턴 갖고 불 쫙 비치고 있으면은 갈치가 바글바글 보인대요. 그래서 오늘 저 투망으로 갈치 잡는 거 한번 매주었습니다. 저 위에 보면 반짝반짝 빨리 오면 한강 해수 들어갈 때는 나올 때를 본 거 아닌가? 아, 저게 그거구만. 이쪽으로 와라. 이쪽으로 반짝반짝 엉뚱 깽뚱한데 가지 말고. 그 바위하고 모래하고 물속에 그 사이에 보면 이 바닥에 지금 치어새끼들이 먹으러 갈치가 붙는 거야. 100마 정도 되면은 쬐끄만 것들은 갈치 젓갈을 다 먹으러 통째로 잘라가지고 그냥 한 뭐 3cm, 2cm 이렇게 해서 툭툭툭 해갖고 없어. 맞지? 이 스티로폼 있죠? 여기다가 갈치를 담을 거거든요? 안 좋아 형님. 뭐냐? 가라앉아 버리냐? 지금은 이렇게 끌고 댕깁니다. 완전 그 노아의 방주네. 바다에서 초크 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2개다. 어? 우와. 야, 라면 늘까 하나 나왔다. 사이즈 괜찮네. 일단 이룡할 양치 킵 해놔야 한 게. 오유, 이거 해파리네. 우와, 죽인다. 해파리 발견. 해파리 맞아? 아까 물에 있을 땐 뭔가 반짝반짝 오는 것 같더만. 오, 맞는갑다. 뭐 수영하는 것 같아요. 잘 가. 오씨, 만졌는데 겁나 징그럽네. 으아, 만졌을 때 뭔가 쫙 붙는 느낌 났어. 어, 야, 뭐요? 야, 꽃게다, 꽃게. 저번 날 해루질 했을 때 이거 잡도 못했는데. 대박. 자, 오, 예. 사이즈가 확실히 그 돌개랑은 틀리다. 응. 느낌 겁나 좋다. 바람도 안 불고 날씨도 좋고. 자, 여기서 이거 랜턴을 비추면서 매복을 하고 있으면은 갈치들이 온다고 한 게요. 들어온 거 봐봐. 봐. 내가 집어하고 있어. 보이지? 바글바글하다 갈치. 니 앞으로 간다. 니 앞으로. 왔다. 잠깐만. 잠깐만. 사이 좋다. 자, 투망으로 갈치 잡기. 오, 들어갔어. 포획 성공. 갈치 봐, 여기. 어, 어, 야, 뭐냐? 점프해서 나가냐? 야, 점프, 갈치가 도망가, 씨. 아, 미치겠네. 잡았어? 아니, 뭐, 투망에서 갈치가 도망가냐? 아, 한 마리 놓쳤네. 그때 두 마리 보고 잡은 거, 친 거잖아, 형이. 두 마리가 아니라, 거기서 여기입니다. 한 20마리 옵니다. 아, 진짜요? 왔다, 슬슬 이렇게 갈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씨, 오, 잡았다. 와, 발로 잡았어. 와, 다리 찢어졌어. 됐어. 오, 아유, 아, 물려. 어허, 좋습니다. 여기다 망쿠리 하는디. 방금 갈치 대급박 흔들흔들 제꼈잖아요. 무슨 놈들이구만. 난리입니다, 난리요. 저기 다 앞에 뜰 채로 갈치 겁내 잡고 계세요. 투망! 점프하네. 귀신들이다. 들었긴 들었다. 형님, 저 뺏어갈게요. 오요요. 조심. 잠깐만. 그게 살살살 긁으면서 못 도망가게? 야, 이번 거 대박이다. 나가는 게 많은 것 같아. 에이, 한 마리 나갔어. 두 마리 나갔어. 잡것들 봐라. 우와, 또 빠졌어, 또 빠졌어. 오케이. 난리다. 잠깐만, 이 통을 거기다 놔야겠다. 오케이. 자, 들어와. 많이 쉬긴 많이 쉬었는데. 얍삽에서 온 거, 이 사이를 싹 뚫고 나가버리네. 광어다. 이거 봐, 광어 새끼인가? 자, 광어 잘 가. 야, 바글바글하다. 이거 한번 제대로 먹자. 오케이. 이거
야, 일로. 지금 이제 살겠다고 일로 점프해서 날라왔어. 날로 먹었어. 왜? 대박이야? 잠깐. 좀 대기. 내가 그냥 도와주지. 자, 그쪽으로. 와, 이번 거 대박이다. 조심. 오케이. 그 투망을 막 흔들어 조금씩 제끼 하려는가 봐. 주둥이 좀 걸리게. 오케이, 그렇지. 야, 이번 대박이다. 이번에는 야들이 못 튀었어. 네, 얕은 데다 쳐가지고. 지대로 코끝냥 걸려버린 거지. 자, 들어와. 한 마리. 오호, 쏟아져. 이거거든, 우리가 원했던 것이. 100마리 모였어. 이거 봐, 이거 봐. 일단 갈치 담고. 아, 여기 바로. 저. 오케이. 제대로 들어갔다, 이거. 어, 흥기해. 뛴다, 뛰어. 오, 예. 걸렸다. 걸렸어, 돌파? 제일 많이 잡은 것 같은데? 가자. 나이스. 갈치 또 올라왔습니다. 갈치 풍년이야, 풍년. 아이고, 벌써 진짜 무겁다. 몇 마리 더도 안 했는데. 자, 들어가라. 이 은갈치를 먹갈치를 만들고 있으니. 야, 갈치가 밖으로 다 나와. 뭐냐. 이게 뭔 난리예요, 갈치가. 손으로 집네, 손으로 집어. 2.5에서 큰 건 한 3지도 나오는 거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아요. 이 정도면은. 먹기 딱 좋아. 더 크면은 뼈다구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게 믿고 싶어. 오케이. 와. 뭔가 많은데? 야, 이번 거 대박난 거 아니오? 투망이 버들버들 떨어. 오, 딸려 들어가겠어. 호호이. 우와. 많이 빠지는구나. 그래. 아까 여기서만 쳤으면은. 어? 어찌다니 장님. 어? 다시 들어간다. 아, 어디? 들어갔어? 아쉽다. 근데 이거 보기하면 파티지도 않고. 허리 나가. 보기하여. 랍스터인데? 야, 뭐냐. 찌개 한쪽만 겁내 크네. 어, 비싼 갈치, 가자. 와, 솔찬히 잡았어. 봐봐. 봐봐. 장난 아니라니까, 이거 봐. 와, 괜찮네. 100마리인데, 갈치네, 불치가 아니라. 어, 이거 갈치요, 어. 사이즈. 이거 봐. 와, 엄마. 대충 한 80에서 100마리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와. 어디까지 들어가요? 대박이다. 투망으로 잡아온 갈치로. 이렇게 조림하고 튀김 그리고 이렇게 좋은 안주에 쇠주가 빠질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맛있게 먹을게요. 자, 한 잔 따라 놓고요. 소주 두 병 사올 거겠나? 너무 맛있어갖고 소주 두 병도 그냥 뚝딱 할 것 같은데. 아, 청양고추. 아, 진짜 매콤하다. 아따, 기가 막혀요.
갈치조림의 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감자. 아. 해루지 가면은 갈치가 바글바글하다는 그 얘기 듣고 투망 들고 갔거든요? 근데 요 진짜 깜짝 놀랐어. 어떻게 그렇게 나오지? 아, 말도 안 돼, 그거. 영상에는 안 나갔지만은 겁내게 많이 뭉칠 때는 진짜 한 30마리 정도 이렇게 뭉탱이로 생겼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투망질 좀 할 줄 알면은 해빈아빠랑 이렇게 교대해가면서 했을 판인데 투망 한 두세 번 던져봤나? 막 산으로 가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시간 날 때마다 그 투망 좀 연습을 해서 하면은 제가 좀 투망하는 거를 좀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솔로 뒤에 붙어있는 거 읽어봤어요. 공병 100원. 우리 어렸을 적에는 이 공병 하나에 막 20원, 3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동네 막 돌아다니면서 이 공병 막 주워갖고 동네 전빵 있죠? 거기 갖다 주어갖고 과자로 바꿔먹고 했거든. 이거 100원 본 게 옛날 생각나네.